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6일부터 3,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심야요금은 4,600원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현행 기본요금보다 800원, 심야요금은 1,000원씩 인상되는 겁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4시로 종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리 요금은 132m당 100원으로 10m 축소되며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으로 4초 줄어들었습니다. 시간과 거리 등을 고려한 계산법을 적용하면 18.6%의 인상률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형 택시와 모범 택시 기본 요금은 각각 1,500원 오른 6,500원입니다. 거리 요금은 151m당, 시간 요금은 36초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이전보다 13m와 3초씩 줄어듭니다. 주간 거리와 시간 요금의 20%가 추가되는 심야 요금의 경우 여객 자동차 운임 요율 조정 요령에 따라 10원 단위는 반올림합니다. 예컨대 미터 요금기에 5,040원이 찍히면 5,000원, 5,050원이 찍히면 5,100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택시 운전자가 요금기에 지불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최종 요금이 자동 집계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보름에 걸쳐 서울택시 7만여 대의 요금기를 조정합니다. 차량 내부에는 인상 전후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표를 붙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택시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254개 택시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승차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심야 택시 공급 확대 등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